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농약 분무기인데, 그죠? 예, 예. 이것 좀 고치려고요. 아, 어디 고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손현수 씨가 이런 거 잘 고친다며요. 손현수 씨? 아,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아니, 이거 테레비 보니까 뭐 잘 고쳐주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건 여기까지는 사용을 해봤는데 이건 이건 고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해요. 이거 하는 거니까 이거. 아 이거를 아, 네. 고치는 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라고 아, 거기에 가면은 아. 농기계 수리반이 있거든요. 트랙터라든지 네. 뭐 경운기, 이안기라든지 각종 기계가 아, 거기 다 네. 있어요. 어차피 뭐 이것도 민원이니까 그 이장님 말씀하신 그 장소 가서 한번. 거기서 배워서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배워서 고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가 고쳐갖고 올게요. 예, 예. 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 이런 게 아니었고 나를 매주려고 하셨구나. 이거 혼자 여기 힘들어. 이건 원래 제 나이 제일 작은 네. 제가 이렇게 채워드릴게요. 이렇게 채워줘요, 이렇게. 안에 물건이 어. 많이 들어있으면 무게 때문에 혼자 못 차요. 나갑시다. 아버님 달려올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고쳐갖고 올게요. 아니, 신발이 뿌려. 시끄러우니까 저 한쪽을 잘라버려야겠다. 아니, 이거 해놓고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아까 얘기하던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교육장이에요. 그거다. 저기서부터 다 얘기해야 돼. 이게 다 임대해주는 농기계. 가격이 비싸니까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와서 빌려서 대여쓰는 거. 저랑 비슷하네요. 어? 이런 집들. 하루 쓰고 하루 다시 갖다 놓고. 쉽게 웃을 수가 없어요. 아, 나 현실이라고 현실. 실사니까 또 약간 마음이. 농기계 교관님. 아 교관님이세요? 아, 교관님. 아 저희 뭐 여기 뭐 좀 고치고 배우려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갖고 온 거는 이런 막 대단한 게 아니고 요거거든요. 요거. 이게 지금 배터리를 아버님께서 안 넣어놓으셨는데 이 배터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아 예. 제가 한번 살펴보고. 예. 뭐 출력 해보겠습니다. 와 지금 이거 이게 이 배터리인가 보다. 이거 꼽아도 되면 왠지 될 것 같아. 된다. 예, 네, 요건 된다. 요건 고장 안 난 거. 분명 배터리를 사용을 했으면 충전을 할 때 이제 적색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안 보시고 그냥 아 나는 전기를 꽂았으니까 충전 되겠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배터리는 방전 상태가 또 오래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사용을 하려고 해도 사용 못 하시는 거죠, 이게. 야. 자. 나오죠. 자, 들깨야 잘 자라라. 자. 배추밭에도 뿌리고 무밭에도 뿌리고 잘 만들었네. 저 사람 아,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에요. 라마 씨라고. 네. 다들 아시죠? 혹시 몰라서 또 알려드리는 거지. 아 진짜 고유 고려한 전쟁에 포로 꼭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아 뭐야? 어 잠깐만. 가슴이 태운 것처럼 언니야 태운 것처럼. 이왕 온 김에 저희 뭐 다른 것들 우리 뭐 이양기라든지 관리기 뭐 이런 것들 봄 되면 또 일하기 많거든요. 미리 오늘 좀 배워보려고 온 김에. 네 이거 소형 트랙터고요. 야, 이거는 뭐 트랙터도 오픈카 느낌 나고.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올해까지도 절반 금액으로 지금 임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건 얼마예요? 이거 소형 트랙터는? 소형 트랙터는 43,500원. 그러면 차 렌트 안 하고 요거 이게 안 돼? 이게 여름에 해변에 오픈카요, 오픈카. 여기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거 탱크? 야, 이거 우리 쏴서는 거야. 그러니까 파쇄기. 아, 관리기네요, 그렇죠? 관리기가 이거 갈아주는 거죠 앞에. 거기 밥 상태를 보고 이 미준을 조정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아, 수동으로. 우리가 이걸 했었어야 돼. 맞아요. 아, 좋다. 뿌리 좋다. 오른쪽으로 잡아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아, 오케이. 왼쪽으로 잡아서 왼쪽으로 가게끔. 아, 오케이. 이렇게. 와. 야, 뭐야, 확실히. 아, 방금 잘하네. 아, 좋아.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한다. 이거 얼마입니까?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지 못하고. 임대료 55,500원입니다. 오늘 하루 뽑자. 면허는 있으시죠? 운전면허 있어요. 예. 아, 운전면허가 있으면 네. 조금 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작업기를 먼저 올려야죠. 와, 야. 자, 오빠 달린다. 가자.